그날 콘티를 딱 받았는데 약간 이상한 거야. 콘티 다 중앙에 내가 있는 거야. 영둥둥 파우. 스파이더맨 보러 가서 영둥님 스크린으로 크게 감상했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근데 스파이더맨 앞에 광고에 요기요가 무조건 딸려오나 봐. 항상 이번 스파이더맨 보신 분들이 DM을 해주시더라고. 너무 고맙지. 난 아직도 그게 잘 안 믿겨. 심지어 이것도 요기요에서 입은 옷이랑 비슷해갖고 이뻐가지고 샀어. 와 영둥이 광고 보러 갔는데 스파이더맨도 틀어주네? 이거 완전 개이득이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요기 패스. 아 그러면 지금 딱 제가 원래 또 이번에 유튜브에 요기요 광고 찍게 된 썰을 풀려 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그냥 풀고 편집을 할까? 어때요? 좋다. 왜냐면 유튜브에 영둥이 치면 요기요가 따라 붙는데 내 채널에 요기요 광고 영상들이 없거든. 근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모델 하시는 분들이 요기요 광고 어떻게 찍게 됐냐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내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아니면 채팅을 이쪽으로 옮길까? 채팅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러면은 이제 촬영 기법으로 리드룸. 내가 보는 쪽에 공간이 좀 더 많아야 그 촬영 구도상 안정적이다. 뭐 굉장히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영둥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뭐야 왜 똑똑해요? 에이 그래도 전공 앞에서는 똑똑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장난스러워도 나도 진지할 땐 진지해. 나도 순정이 있다. 요기요 광고를 찍게 된 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이거 마이크 좀 뺄게요. 마이크 머리가 너무 커. 나와 대두야. 그래서 제가 근데 요기요 광고를 이제 첫 번째로 찍은 광고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이제 조정석님과 롯데카드 광고도 찍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컴패션이랑 카카오페이 광고도 잠깐 찍었었어요. 뭐 한 1초 나오고 이랬던 거지만 사실 제가 모델 활동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당시에도 그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생활을 했을 때 고등학교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야. 영서야 이번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서 광고를 찍게 됐는데 어떤 친한 친구들끼리 재밌게 하하호 하는 연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랑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연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아 너무 좋지. 그럼 혹시 이거 페이가 있나 이랬는데 페이가 되게 센 거야. 나 놀랐어 페이 듣고. 그 당시에 나는 이제 뭐 유튜브하고 돈도 못 벌고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페이를 듣고 놀랐어. 그래서 진짜? 아니 합쳐서가 아니라 한 명당 그렇게씩 준다고? 그래서 내 친구들도 다 똑같은 광고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들은 심지어 모델도 아니잖아. 내 친구들은 그냥 영상과 친구들이야. 근데 대학교 친구들 와가지고 그냥 하고 이게 끝났어 촬영. 심지어 촬영도 한 1시간 만에 끝났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친구들도 나 덕분에 돈 엄청 많이 벌어가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한번 촬영하고 나서 감독님께서 되게 많이 이제 칭찬을 해주셨어요. 되게 재밌게 잘해준다. 그리고 이제 거기 캐스팅 디렉터 분들도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다. 광고 모델 에이전시 와서 프로필만 간단하게 찍고 가는 거 어떠냐 이래서 좋죠? 하고 이제 가가지고 그냥 별로 이렇게 많이 꾸미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러고 찍고 왔어요 프로필. 심지어 내 친구들도 그 모델 회사에 등록했어. 내가 거기에 뭐 소속되고 전속되고 계약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에 내 프로필을 등록해놓고 그 회사한테 만약에 어떤 광고가 들어오면은 아 우리 회사에 뭐 이런 친구들이 연결돼 있다 하면서 저를 소개시켜주는 뭐 이런 정도예요. 거기서 이제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아가고 이런 건데 그 회사에 한번 소속되다 보니까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이번에 뭐 무슨 광고가 들어왔는데 혹시 가능하냐. 그럼 이제 용병 맨키로 용병 맨키로 이제 나를 이제 연락을 해주시지.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뭐 만약에 요기요 광고를 하게 될 것 같다 영둥님 뭐 일정 괜찮으시면은 저희가 한번 넣어보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확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연락이 이렇게 와요. 혹시 이날 스케줄 괜찮으시면 저희가 모델 한번 찔러보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감독님께서 이제 보는 거지. 아 영둥이? 이 새끼 별로야 넘겨 하면서 이제 뭐 넘기면은 그냥 잘리는 거고 거기서 영둥이? 얘 괜찮은데 얘 한번 보고 싶어 하면 미팅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건데 그거 하면서 이제 어떤 광고도 찍게 되고 그런 광고 찍게 되면은 다른 또 이제 모델 관련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와요. 저희 회사에도 프로필 등록해주면 안 될까요? 그럼 이제 그 회사에도 프로필 등록하고 이 회사에도 등록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연락이 와요. 뭐 카카오페이에서 광고하게 될 건데 일정 괜찮으세요? 뭐 어디서 할 건데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연락을 받아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프리랜서다 보니까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오케이 했죠.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번 이번에 롯데카드 광고 할것 같은데 뭐 이날 괜찮으세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 팬 이 정도고요. 근데 약간 그건 있어. 광고 모델이잖아요. 근데 나는 원래 돈을 많이 벌던 사람도 아니고 저희 광고 팬이 한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이러면은 원래 늘 그랬던 것처럼 네 그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러고 전화 끊고 예! 제발 전화! 예! 이러는 거지. 약간 뭔지 아세요? 약간 태연한 척. 2억이요? 2억? 오케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뚜뚜뚜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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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라 약간 이런 바이브. 그렇게 해서 이제 롯데카드 광고를 받고 1차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운이 좋게도 2차로는 가끔 영상을 먼저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콘티를 드리고 아 뭐 요런 표정이나 뭐 웃는 표정이나 뭐 자만하는 표정이나 이런 거를 셀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라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콘티를 받았는데 광고 메인 모델이 조정석님이신 거야. 나한테는 진짜 조정석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내내 연기 생활하면서 내 롤모델이 조정석이었어. 근데 그냥 전화 받고 네 오케이 할게요 하고 광고 콘티에 조정석님이 있는 거였지. 캐스팅 회사에서 이제 또 요기요에서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뭐 요기요 광고인데 뭐 얼마 얼마다 혹시 뭐 이날 괜찮으시냐 이래서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좀 바쁠 때였어요. 앨범이랑 공연 준비할 때였어. 근데 진짜 딱 괜찮게 된 거야 딱. 어 그날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도 그냥 당일 또 서브 모델인 줄 알고 갔어요. 콘티도 당일날 받았어. 이게 광고 촬영은 영화 촬영 이런 거랑 다른 게 대사가 일단 없잖아요. 대부분 표정 연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뀌고 현장에서 감독님이 디렉팅을 해주세요. 영동님 이 부분에서는 약간 캐릭터가 자만하는 느낌으로 야 너네 다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표정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디렉팅을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콘티를 딱 받았는데 약간 이상한 거야. 콘티 다 중앙에 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콘티가 뭐 예를 들면 10컷이 있으면 한 6-7컷이 나였어. 그래서 어? 이거 완전 개이득인데?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근데 또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그냥 광고인 줄 알았지. 그냥 TV 광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광고 다 찍고 나서 나중에 갑자기 막 DM들이 막 와. 어? 영둥님 이거 영둥님 아니세요? 이러고 딱 봤더니 버스 막 지하철역 여기에 막 진짜 이만하게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난 그것도 놀랐지. 어 버스 나오고 지하철 나오고 영화관 나오고 그니까 그래가지고 난 놀랐지. 그래서 나는 뭐 한 지하철역 뭐 10개 중에 한 개쯤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연락받았을 때. 그래서 처음에 누구한테 연락받았을 때 어? 선정능력에 영둥님이 있어요 이래서 어? 선정능력에 저희 있대요 하면서 막 자랑을 했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선정능력이 아니라 웬만한 지하철역에 다 있고 버스 정류장도 한 두세 정거장에 하나씩 있고 그리고 버스도 한 다섯 개 지나가면 하나에 내가 있는 거야.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지나갈 때 내가 있으면 어? 기분 괜히 더 좋아 아직도. 어 저거 난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저거 나예요 여러분. 저거 저예요? 저거 저예요? 약간 이런 기분 속으로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확실히. 아직까지 좀 뿌듯하지. 사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요기요 광고를 찍게 된 건 어쨌든 이런 그 모델 한 단계 빌드업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이제 친구의 도움도 있었고 그리고 요기요 광고는 조금 더 특별한 점은 그 원래 등록돼 있던 캐스팅 회사에서 연락을 준 게 아니라 감독님께서 어쩌다 유튜브를 보다가 제 영상이 떴는데 어? 이 친구 뭔가 나중에 모델로 써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 캐스팅 디렉터한테 어 이 친구도 한번 연락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된 거래요. 그래서 유튜브 한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이래서 사람은 유튜브를 해야 하는 건가?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이 있긴 해요. 유튜브를 하면 일단 어딘가에 나를 좀 더 표현하기 편해. 저는 이제 배우 프로필을 넣거나 뭐 모델 프로필을 넣거나 어딘가 자기소개할 때 제 유튜브 채널을 먼저 보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영상 기획한 거 편집한 거 그리고 내가 나오는 거 내 성격 내 얼굴들이 다 등록돼 있으니까 내 음악 뮤직비디오도 다 있으니까 사실상 내 포트폴리오 내 포트폴리오는 내 유튜브 채널이야. 그래서 그냥 유튜브 딱 보내주면은 제 포트폴리오 보내주는 거라서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사실 나는 어쩌다가 뭐 광고 모델이 돼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잡종입니다. 음악하고 있고 모델하고 있고 지금 트위치하고 있고 유튜브하고 있고 아무튼 제 요기요 컨텐츠를 맨 처음에 안 올리려다가 너무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상 한번 찍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유바도 해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모델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들 좋은 꽃길 걸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